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디지털 소통팀의 배진훈입니다. 한화그룹에서 8년째 근무 중인 한화인 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둘의 조합이 조금 특이한 조합이잖아요. 이상할 거예요. 네. 과기정통부와 한화그룹 직원이 서울역에서 뭐 하는 거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건 바로 5월 24일 때문이죠. 혜연 씨, 5월 24일이 무슨 날일까요? 당연히 알죠. 5월 24일 바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하나 더. 우리나라의 많은 기차들이 출발하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 서울역이죠. 맞습니다. 이름하여 누리호 서울역 상륙작전인 거죠. 아, 여기서 조금 연령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역에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누리호 발사에 대한 퀴즈도 마치고 누리호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면서 누리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하겠습니다. 짠! 바로 여기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 또 여행 가신 분들 많아서 서울역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 3차 발사가 언제죠? 5월 24일. 네, 5월 24일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네. 기억을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또 오늘 또 특별히 누리호와 우주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특별 손님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어디 계시죠? 오시나요? 이분이신가 보다. 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평론가 이덕실입니다. 혹시 이독실님 그 컨텐츠 주제가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우주나 과학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쪽 분야에 뭔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 하는 말이 난 커서 나중에 나사 가야지 그런 마음만 가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정도로 꿈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느덧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을 시작을 하네? 솔직히 이제 국민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처음은 미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될까? 왜냐면 예산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위치까지 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탄의 마음과 박수하는 마음. 우리 3차 발사는 또 1차, 2차랑 또 다르잖아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용 발사가 시작된다는 그렇죠. 점이고. 실용 발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지금까지는 항우연에서 주관하면서 같이 갔었기 때문에 이 운용 노하우 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화가 들어와서 총괄하는 것들을 보고 운용 노하우를 같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도제식처럼 뒤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번에 성공을 할 거고 4차부터는 발사체 제작부터 한화가 주관해서 하게 돼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시발점이 이번 3차입니다. 3차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응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드디어 뉴 스페이스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3차부터 뉴 스페이스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우리 3차 발사도 지금 많은 연구원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원분들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조용한 응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하나 너무 존경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과학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렸을 때 꿈꿨던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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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 박수현입니다. 혹시 이 누리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차, 2차 때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이번에 3차 24일에 열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 내 눈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무사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연구자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네요. 우리나라가 발사체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우주 강대국? 실제로는 6개 국가밖에 이런 발사체 기술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7번째로 이런 발사체 기술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퀴즈가 있거든요. 퀴즈가 있죠.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되는 곳은 나로 우주 센터이다.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선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누리호 티셔츠. 누리호 티셔츠. 이걸로 괜찮나요? 귀여운데요?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고 또 친구 만나러 가게 되면 그렇죠. 이제 놓아드려야죠. 보내드려야죠. 네. 누리호 3차 발사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잡혀왔어요. 네.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서울로 어떻게 어떤 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오늘 부산 놀러 가려고 서울로 왔는데. 좋겠다. 네. 혹시 누리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누리호는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올해 누리호 발사 언제 하는지 아세요? 이번 달에 하는 거 알고 계시네요. 그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지아님 혹시 어렸을 때 뭔가 상상했던 우주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우주선 이러면 되게 좀 외국에서나 발사하는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써 3호가 이번 달에 발사가 되잖아요. 뭔가 되게 꿈 같은데 현실이 되니까 그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 우주 발사체가 발사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누리호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그 실제 위성이 탑재된다고 잘 발사가 돼서 8개가 다 무사히 안착됐으면 좋겠고요. 또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고. 네, 그 그런... 기업이 바로 어딘지 네. 아시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입니다. 네. 무사히 누리호 300호 뭐 기념 방송 이런 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누리호 3차 발사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난 더 누리호를 믿습니다. 누리호 화이팅! Let's go 누리호!